최근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돈줄이 마른 상장사들이 주주 돈으로 빚을 갚는 셈인 만큼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트랙 방안을 내놨던 CJ CGV. 첫 번째 방안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7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미 지난달 말 신주가 상장됐습니다. 또 다른 유상증자 계획은 대주주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를 통해 4,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CJ CGV가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점입니다. CJ CGV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사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금액은 11조 5,627억 원입니다. 이 중 채무 상환에 쓰인 금액은 1조 6,2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식가치가 희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 자금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빚을 갚거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중장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주주배정 유증으로 빚을 갚는 점도 우려 요소입니다. 업계에선 돈줄이 마른 기업들의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희석화 이슈는 존재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신규 투자보다는 채무 상환을 위한 부분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유상증자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